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방 하나를 추천드리면서 소개랑 그 다음에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여기 브랜드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에버키 오닉스 15.6인치 노트북 가방이라고 불리는 백팩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캐리어를 항상 들고 다니게 되는데 캐리어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행지에 가서 백팩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가방도 들고 다니고 캐리어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무게가 상당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캐리어에다가 꽂아놓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닐 때 수납 공간이 진짜 막 세세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잘 되었다라고 느낀 게 일단 먼저 이쪽 앞쪽 열게 되면 여기 보이죠? 여기 펜을 넣을 수 있고 수첩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작은 물품들을 여기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여기 보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은 여기 자석 포켓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물건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살짝 보시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 달려있는 지퍼가 있잖아요. 이 지퍼를 열게 되면 여기도 역시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는 약간 약 같은 것들을 넣고 다니면 빨리빨리 꺼내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보시게 되면 이게 에버키 제품들의 장점인 것 같은데 여기가 하드케이스예요. 여기 보면 소리 들리죠? 하드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안경을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밴딩이 또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다른 추가적인 물품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안경 닦이를 넣으면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켓이 앞쪽에 여는 곳이 있고 뒤쪽에 여는 곳이 있는데 먼저 앞쪽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먼저 여기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퍼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빨리 물건들을 뺄 수 있도록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밴딩 처리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쪽 한쪽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물통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통을 넣고 여기 밴딩이 있어가지고 밴딩으로 물통이 안 벗어나게 그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길다란 이제 수납 공간 넣을 수 있도록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셀카봉 같은 거 넣고 다니면 여행하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지퍼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깊은 지퍼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이냐면 요즘 나오는 막 여권이나 막 그런 신분증 같은 거 보게 되면 RFID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가면서 그런 RFID를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갈취하게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넣게 되면 그 RFID를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보안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다닐 때 진짜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뒤쪽을 한번 볼게요. 뒤쪽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넣을 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노트북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에다가 노트북을 하나 넣을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5.6인치의 노트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딩 처리가 있어가지고 노트북이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된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질이 되게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기스조차 날 수가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하단에 보시면 코너 가드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노트북이 가방이 막 굴러다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코너 가드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노트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앞쪽 보시게 되면 여기도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재질이 되게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태블릿까지 넣을 수 있도록 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점 하나 있죠? 네, 요렇게 180도 열리게 됩니다. 이게 왜 또 180도 열리냐면 아까 제가 여행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행 가게 되면 항상 거치는 곳이 있어요. 공항 검색대를 가게 되면 노트북은 항상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서 그 엑스레이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노트북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일반 물건들 여기 두고 180도 열게 되면 어차피 노트북이랑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공항 검색대를 바로 편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물건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막 땀차기도 하고 메고 다닐 때 그런 거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재질이 막 구멍이 뽕뽕뽕뽕뽕 이렇게 나 있죠. 네, 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땀찰 염려를 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앞쪽 네, 이쪽 재질은 또 뒤에랑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떤 재질이냐면 밖에 가방 메고 다니게 되면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막 비가 올 때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상황에 오면 실내에 있으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왔을 때 피할 수 없을 때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을 맞게 되고 여기에 물이 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방수를 해줄 수 있는 나일론 쉘 소재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안전하게 흡수를 하거나 그런 물들을 네, 튕겨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실험을 안 해볼 수가 없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물 네, 보여요 지금? 이 위에서 그냥 놀아요. 이거 진짜 물이거든요. 이거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렇게 놀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해주면 여기 보이죠? 막 구슬처럼 땡글땡글 막 굴러댕기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전혀 안 젖은 상태로 네, 가방을 보관할 수 있고 가방을 메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린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뜯어보고 막 물도 부어보고 그러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가방 막 여러 가지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대학교나 아니면 직장인들 이렇게 새해 시작하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어떤 가방을 찾냐 그런 고민을 하실 때 네, 이 가방 15.6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에버키 오닉스 네, 노트북 백팩 네, 요 가방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